호남 지역 경선을 앞둔 민주당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미애, 김두관 두 후보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을 만들겠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공동 기자회견이든 공동 성명이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저질 정치 공세에 맞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의혹 제기는 내부 총질이라고 한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안회동한 일이라고 한 김두관 후보를 콕 집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급적 빨리 공동행동을 하자며 자신을 때리면 때릴수록 나중에 자살골이었다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만 표가 걸린 호남 경선을 이틀 앞두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셈입니다. 본선보다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법이거든요. 다만 이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천착을 했으면 좋겠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을 공약하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사태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며 민간 개발 이익에 최대 50%를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국힘 게이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후보도 LH 사태로 상처입은 국민 마음에 소금을 뿌리면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여권 원로그룹에선 성실한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인 건 틀림없다면서 억울해도 성실히 해명하라고 충고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